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5인의 투자 전략. 먼저 이상경 팀장 업, 김민재 팀장 업, 윤정식 부장은 여전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이성훈 과장도 시장 중립 의견이네요. 김태성 팀장 업입니다. 오늘 시장은 전문가들마다 전망이 엇갈립니다. 원정 관련주, 비대면 수혜주, 실적 관련주, 하지만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기차, IT 부품주, 제약, 바이오 업종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이나 관심 종목이 집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투자 전략도 관심 업종과 종목도 다양하게 고르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시장 전망하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두 분의 전문가와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상경 팀장,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먼저 이상경 팀장님, 오늘 원정 관련주에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네, 뭐 지난주부터 국내 선거가 끝난 이후로 정책적으로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 쪽 입장에서는 수급적으로 바스켓을 채워갈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좀 스터디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다른 방송에 나가서 원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내용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제차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모든 그 주가의 상승에 대한 기본은 수급이 우선을 하거든요. 근데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이 수급이 비어져 있는 섹터가 바로 원전인데 최근에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특히 미국 쪽에서 소형 원전 산업에 대한 그 시장 확대에 대한 분위기가 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풍력에너지라든지 태양광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소형 원전 산업에 대해서 시장 어느 정도는 투자라든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를 해주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발맞춰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10년 전에 이미 이런 기술력을 가진 상태에서 아시겠지만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가장 크게 성장하지 못한 산업이 원전 산업이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소형 원전 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에 대한 산업이고 오히려 수소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가장 이상적인 탄소 배출이 안 나오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업종이어서 제가 오늘 소개될 산업은 원전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호지 관련 기업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을 특히 관심 있게 보세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는 한전 기술이 이런 업종에 대한 소형 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R&D를 마무리한 게 10년 전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잘 기사 내용 살펴보시면 BDH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전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이렇게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삼면이 바다고 바다를 중심으로 원전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원전 산업에 대한 꾸준하게 경험이 누적이 됐고 물론 유럽에서 시작이 됐고 미국에서 계약이 됐고 국내에서는 생산에 대한 부분들 경험에 대한 부분이 크진 않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유지를 했던 노하우를 갖고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유지했던 부분들이 한전 기술이 가장 대표적인 대표 업종이 될 것 같고요. 그 밑단에서는 보성 파워텍이 한전 한국전력에 납품을 하죠. 전기 계량기라든지 그리고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측정기라든지 그래서 그 밑단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선 파워텍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한전 기술이 대표적으로는 원전 관련된 소형 원전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김민재 팀장께서는 비대면 수혜주에 주목하자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한때 비대면 피해주에 관심을 갖다가 다시 또 코로나 피해주들, 비대면 수혜주들에 주목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투자 의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뭐 사실 백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유행이 크게 번질 거다라는 생각이나 아니면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4차 대유행이라는 이런 이슈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건설주가 이슈가 있어서 건설주가 올랐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어쨌든 테마별 개별 정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슈에 좀 집중하자라는 관점입니다. 결국 이제 4월 실적 시기이기 때문에 4월달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실적이 좋을 기업을 추천하는 모멘텀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에 따라서 결국 비대면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이 실제로 이제 좋게 나올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이 4차 유행에서 다시 한번 비대면 관련된 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실적 4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좋은 기업들은 이제 비대면 관련된 수혜주일 거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이 비대면 관련된 섹터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섹터들이 있죠. 특히 어떤 업종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네. 모멘텀은 실적이기 때문에 뭐 간편식도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뭐 원격 재택근무라든지 실제로 이제 물류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각 섹터별로 비대면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도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해주시죠. 네, 일단 간편식 쪽으로는 저는 보라티알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결국 뭐 자택이나 아니면은 1인식이 증가를 하면서 이 간편식의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간편식 쪽에서는 보라티아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KLS이라는 이제 스마트 항만 여기 이제 결국은 물류 같은 경우에도 계속 꾸준히 사람 대 사람으로 전련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결국은 수혜를 받는 쪽도 물류 쪽도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뭐 쿠팡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이 물류 쪽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것처럼 이 물류 업체들도 대한항공도 그렇고 실적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원격 재택입니다. 기존에 뭐 알서포트라든지 이런 원격 재택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직접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한솔 인티큐브라는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섹터별로 이제 이 비대면에 따른 수혜 그리고 각 섹터별에 있는 이 뭐 간편식이라든지 비대면 관련된 뭐 물류 아니면 이런 원격 재택에서 실적 좋을 기업을 엄선해서 투자를 하시면 이 4월달 실적 시즌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양한 투자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